미너를 머리부터 통째로 넣어주고 살코기까지 풍덩 미너 한 마리에 큰 솥이 꽉 찹니다. 여기에 된장, 풀고 우거지도 아낌없이 넣어 칼칼함을 더해줄 고추장으로 마무리. 센 불에 한 소끔 푹 끓여주면 푸짐한 미너 매운탕 완성이요. 어디서도 쉽게 맛보지 못하는 미너 매운탕이 여긴 그저 백반의 반찬이라니요. 푸짐하게 떠주시네요. 아무리 백반이라 해도 미너면 가격이 꽤 나갈 것 같은데. 비싼 거 아니에요 이거? 오늘은 이제 미너 매운탕이면 점심때는 날씨가 덥잖아요. 그럼 국 대신 냉면하고 메인에 뭐 수육이 나간다든지 여러 가지로 바뀌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도 그때그때 변하겠네요? 아니 가격이 변동되면 안 되지. 그래요? 얼마인데요? 그건 8,000원. 8,000원이요? 무조건. 네? 백반에 빠질 수 없는 집반찬. 와. 동네에서 키워낸 어린잎 배추도 새콤달콤하게 무치고요. 국민 반찬 멸치 볶음에 짭조름한 송어젓갈, 동네산 호박으로 만든 호박 무침, 백반에 요구요구 빠지면 아쉽죠. 두툼하게 돌돌 말아준 계란말이까지. 한돈 8,000원에 즐기는 푸짐한 아침 한성. 역시나 너도 나도 손이 먼저 가는 미너 매운탕. 시원한 매운탕 한 입에 부드러운 계란말이까지.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좀 칼칼하면서도 또 시원한 시원하게 맛있습니다. 집밥처럼 맛있습니다. 1박 2일 동안요 한해지면 다 먹고 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잘 먹었어요. 고지만 인심 덕에 신안의 맛을 제대로 느끼고 갑니다.